중대신인제에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이고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그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설치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은 건축법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의료법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 등이 있습니다. 공중교통수단으로는 시외버스 운송사업과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주체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며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를 통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